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은 특집 대한민국 감염병의 역사 편인데, 군침이 어제 뉴스에서 국민 MC 유재석이 백신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 당했다고 하길래 갈비를 안 사줘서 그랬나 싶어서 땡민준 사갈비 먹으러 갔다가 백신 패스 없어서 쫓겨나 버렸거든. 그래서 오늘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과정 및 21세기 대한민국 법정 감염병의 역사와 혹시 이전 정부에서도 지금처럼 이딴 식으로 갈비도 못 사먹게 방역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2003년 벌어진 중증급성 우 기증후군 일명 사스인데, 이 새끼도 중국에서 벌어진 박쥐에서 나오는 코로나19의 1단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 일단 이 날아다니는 역병 박쥐 새끼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자식은 모기 새끼의 천적으로서 가만히 보면 귀여운 얼굴도 가지고 있는 이로운 동물인데, 문제는 얘들을 가만히 내비둬야지. 사람이 만지거나 키우는 가축들에게 접촉을 하게 해선 안 된다는 거야. 패시브로 엄청난 병균을 보유하고 있는 신지드 같은 놈이라 동물들에게 병균이 옮긴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좆되는 건데, 마우캣은 어림도 없지. 사스는 황동성에서 박쥐에게 병균이 옮긴 사양 고양이를 나비탕 헤쳐먹으려다가 요리사가 감염이 되면서 시작이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그걸 치료해주던 의사 양반도 감염이 된 채로 호텔 복도에서 시원하게 오바이트 때리는 바람에 객실 전층에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어 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어버렸어. 또 너니 핑핑아? 그렇게 세계보건기구의 경고로 한국 정부에도 알려지게 된 사스는 지금과는 다르게 4명의 감염자와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벽방어로 마무리되었는데, 그 당시 정부는 놀랍게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노짱이 대통령인 참여정부 시절이었어. 노짱은 일단 입구막기부터 하는 게 첫 번째라는 원칙을 세우고, 사건이 벌어지자 하루 만에 대응팀을 만들어 국권총리를 공항에 급파하였는데, 행정의 달인이라 불리던 국권총리는 공항에 열감지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다는 걸 보고받자 내 집을 팔아서라도 보상해줄 터이니 빨리 열감지 카메라부터 사라고 지시하는 와중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승객이 내리지 못하게 막고 기내로 들어가 열감지기로 꼼꼼히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17명의 의심환자를 격리 조치하여 더 이상의 확진을 막고 방역에 성공하게 되었는데, 이후로도 조류독감과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등의 위기 대응을 잘하여 딴 건 몰라도 역시 위기 탈출에는 노짱이라며 위기 탈출 넘 넘버원의 노짱 마크가 오마주돼 있다고 세계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데, 근데 이쳐 졸고 있는 새끼 뭉크 아니노? 아우, 빨리 영어원이 쳐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2009년 명바이정부 때 벌어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일명 신종플루인데, 사스가 아시아 한정여포였다면 신종플루는 그 근본이 전 세계를 절멸해까지 몰아붙인 스페인 독감의 저통 수계자라 할 수 있는데, 걱정과는 달리 한국에 상륙한 신종플루는 명바이정부의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발병 3개월 동안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나 하였으나, 근본이 감기인 놈이라 한번 시동 걸린 신종플루는 미친 듯한 전파력을 보여주며 학교 및 군대를 중심으로 단 2주 만에 10만 명이 넘게 확진되게 돼버렸는데, 근데 씨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 전파력이 센 대신 치사율이 개조밥이라고 소문이 나자 그 당시 신급이 퇴대였던 학생들은 신종플루 거점병원 부근에서 입 벌리고 다니기, 신종플루 걸린 친구 마스크 바꿔 쓰기, 심지어 친구 병문 안 가서 침까지 먹어보기 등 어떻게든 확진받아서 합격질려고 생난리가 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잘하냐면 그 당시 확진된 예리면이 별명이 살아있는 히드라이어원이어서 다 감염시켜주었다고 해. 신종플루 걸렸다는 애들 병원 같은데 찾아가면요 같이 막 안고 기침하는데 기침 좀 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면봉으로요 뜨거운 물 이렇게 딱 담은 다음에 여기 귀 후비면요 뜨거워요. 아, 딱 되면 막 30에서 40도 나와요. 그렇게 총 76만 명과 27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신종플루였지만, 타미플루의 하드캐리와 녹십자의 백신 개발 성공으로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사망률과 관련 수치를 기록하며 성공한 방역으로 기록되었는데, 실제로도 감염병이 벌어졌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황당하게 지지율이 더 올라버린 유일한 대통령이었어. 명바이는 진짜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세 번째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인데, 이 새끼도 박쥐가 낙타를 통해 병균을 옮기는 코로롱의 형제 바이러스라 할 수 있는데, 2015년 근혜정부 때 들어온 메르스는 신종플루와
암살과는 다르게 전파력은 낮지만 치사율이 40%나 되는 소리 없는 암살자여서 전 국민이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어. 근혜 정부의 초기 대응도 대실패로 돌아가 오지게 욕 처먹었었는데, 처음에 질병관리청에서 중동에 다녀온 첫 의심 환자가 병원을 제발로 찾아와 확진검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 발생지역에서 온 게 아닌 바레인에서 왔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절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였어. 그러자 병원에서도 이거 메르스 같다며 한 번 더 검사를 요청하였지만 일본은 메르스가 아니면 니들 병원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대가리 깨고 싶은 호구마 답변을 하는 와중에 기다리는 동안 그 의심 환자는 총 37명에게 메르스를 전파해요. 시발 헬게이트 열리게 돼버렸는데, 그때 질병관리본부 예방센터장이 바로 지금의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이씨 호기기기기동장이었어. 그리고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문영표는 브리핑할 때마다 호구마 터진 대응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헤이아치 대갈통 다 밀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 당시 레전드 예방법이라고 조롱받던 낙타를 만지지 마시오가 이 새끼 작품이야. 덕분에 완전히 웃음거리가 된 근혜 정부의 방역은 대실패로 돌아가며 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의 30%도 드디어 깨지게 되어 근혜 탄핵의 스노우볼에 큰 일조를 하였어.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병은 이 대재앙의 시대에 몸풀기일 뿐이었는데, 바로 21세기 최고의 팬데믹 코로롱이고 사태야. 코로롱은 다들 알다시피 마을 도시 야생동물 시장에서 시작되었는데, 처음엔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라 마을 도시 라고 불리게 되었으나 신종이라 불리는 흑재앙의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롱19로 이름을 바꾸었어. 계속 강조했지만 입구 막기가 초기 방역의 핵심이었는데, 중국인 입국을 허락하며 시원하게 미드 오픈하고 시작한 몽크는 따로 특집을 다뤄도 될 만큼의 수많은 정책을 실패하였으나,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 진보 보수를 떠난 이전 모든 정권에서는 그래도 역병 터지면 잘못하더라도 정치와는 상관없이 일단 병부터 막고 보자는 공통된 목표 의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시발 몽크 이는 방역을 핑계삼아 지 정치질을 맘대로 하려는 정말 개똥이라는 거야. 게다가 실력도 10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똥꼬쇼밖에 없었는데, 지도 무서워서 식염수 처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특공대 쇼라든지 손가락으로 뒤에서 빠트하고 있는 덕분의 챌린지, 피니쉬로 자영업자들에게 인생아직 크리티컬을 넣은 거리두기 108단계 콤보미, 일상회복 마지막 고비 시즌 133회차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죽어야 끝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슬슬 나올 정도야. 어흠, 무지신 거인 투하. 이처럼 오늘은 대한민국 감염병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실 이번 코로롱이 레전드이긴 하지만 우리가 더 병을 얻은 건 코로롱 그 자체가 아닌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에게 바라던 신뢰와 뭉크가 갈라놓은 국민들 간의 시기와 불안이 퍼져버린 게 가장 큰 병이 아닐까 싶어. 그건 그렇고 위드 코로나 했으면 정치 방역 이제 심하게 해야지라고 말하려 했는데, 아니 이거 만들다가 위드 코로나 해제했네. 이씨는 어 때문에 예림이었니? 말에 칠공주랑 펜션 놀러 가기로 했는데 못 가잖아. 존나 긴장. 그럼 예림이 언니 때문에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 씨발.